그냥 너무 힘들면은요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신음소리만 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 바로 그때가 여호사밧의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대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낼 만한 아무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선포하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간구하되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야시엘이 이르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큰 무리를 바라보고 이 세계 나라의 연합군이 힘을 모아서 새까맣게 진을 치고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을 위협할 때에 그들은 이 전쟁은 이미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졌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니들이 해야 될 전쟁이 아니야. 이 모습만 바라보고 네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 거 없다, 놀랄 것도 없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여러분, 기도는 내 문제를, 현실의 내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맡겨드리는 시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요 전쟁을 치르느라고 힘든 거거든요. 영적인 전쟁, 건강과 물질과의 전쟁, 사람과의 전쟁, 치열한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게 전쟁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거든요. 주님만 바라볼 때에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문제의 해결책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상대가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 전쟁하러 나가랍니다. 두려운 마음 아예 내려놓고 마음 놓고 가랍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가졌어요. 이기겠구나. 어떻게 이길지는 몰라요. 그냥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기겠구나, 이겼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승리의 확신을 왕 혼자 가지고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캄캄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거든요. 그저 한 가지 들은 말씀 하나 붙잡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전쟁 대열을 이루고 그 엄청난 적군들 앞에 나가서 싸울 준비해라. 이것밖에는 들은 게 없어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 우리가 이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숙제해와라 그래놓고 숙제를 해가면 숙제검사를 안 해요. 숙제검사를 안 해서 숙제를 안 해갔거든요. 그날은 숙제검사를 해요. 종잡을 수가 없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항상 해가면 돼요.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요행을 바라는 스타일이에요. 죽어라고 숙제를 해봤는데 검사를 안 하니까 손해본 느낌 드는 거 있죠. 숙제 안 해온 녀석들이 야 오늘 숙제 검사 안 했다고 좋아가지고 난리치니까 나만 바보 같은 거예요. 선생님 내일은 안 해와야 되겠다. 안 해왔는데 선생님이 숙제 한 거 꺼내놔 이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서는 억울하게 혼을 나는 거예요. 억울할 것도 없죠. 숙제 안 했으니까. 숙제를 다 해가면 언제든지 자신이 있는 겁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숙제를 안 한 아이는 학교에 가기 싫습니다. 숙제를 해놓으면 학교에 가도 당당합니다. 시험 공부했으면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험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요 마치 자기 인생의 난제, 이 숙제 문제가 다 해결된 학생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달랐어요. 백성들은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해서 다짐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다짐을 받습니까? 아, 제가 잘못 불렀어요. 20절 말씀 맞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저 좀 보십시오.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주의 종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믿고 맡겨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상대가 안 되는데 왕은 아무 걱정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이에요. 그 여러분도 축구들 좋아하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축구들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특별히 국가대표 축구하면 객관적인 실력에서는 상대가 안 되더라도 축구 경기를 하면 혹시 이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주 온 국민이 다 텔레비전 앞에 앉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나는 그 불만인 게 뭐냐면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언제 하냐면 수요일날 해요. 수요일날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아주 내가 축구를 봐야 되겠는데 내가 목사만 아니면 수요 예배 안 가고 축구를 볼 텐데 내가 설교를 하러 가니까 그래갖고 아들들이 저는 아들이 하나 있고 왕자가 하나 있고 사내 녀석이 하나 있고 이렇게 셋이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애들이 한참 막 그런 데 관심 있을 때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 셋하고 넷이 앉아갖고 축구 경기를 보면 아주 막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근데 내가 없으면 사실 얘들도 자기들도 축구가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하는데 나는 예배드리러 가는데 니들 똑바로 잘 보고 있다가 누가 넣는지 나한테 내가 들어오면 보고해. 예배드리는데 설교하는데도 축구공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빨리 끝내고서 이제 집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문 확 열고 들어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막 끝났어 아빠. 막 끝났대. 이겨서 졌어. 이겼어. 몇 대 몇? 1대 0. 누가 넣었어? 아, 아무개가 넣었어. 그래서 이겼어. 이겼구나. 잘 됐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지면 재방송을 절대 안 합니다. 이기면 재방송하고 또 재방송하고 그러니까 이제 금방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을 보는 거예요. 어떤 방송이냐면 우리가 이긴 게임입니다. 1대 0으로 이겼답니다. 재방송 텔레비전 위에 재방송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나는 본방송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경기 재방송을 보는데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대 0으로 이겼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1대 0으로 이기긴커녕 한 골 먹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이러다가 지게 생겼다고 한 골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희한한다는 듯이 나를 쳐다봐요.
아빠 게임은 끝났거든. 우리가 이겼거든. 1대0으로 이겼거든. 근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편 골대 앞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해야 우리가 이긴 게 실감이 날 텐데 계속 우리 골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공간을 내주고 슛 하는데 해설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저러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데 이건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전이 끝났어요. 0대0이 내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긴 거 맞아? 어, 아빠 맞아. 우리가 1대0으로 이겼어. 누가 너 때니까? 이거 재방송이야. 아, 글쎄 알았어. 근데 이기긴 이겼어? 이겼다니까. 이기기 틀렸는데 내가 보기엔 후반전 시작됐어요. 후반전 다 끝나가도록 1대0이 안 되더라고요. 0대0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 경기하다가 왜 누가 다치거나 뭐 넘어지면은 이제 그 뺏긴 시간 조금 더 남아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한 골이 들어가는 걸 내가 모르고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나가지고 질 것만 같고 질 것 같기는 뭐 질 것 같아요. 이미 이겼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엎어지든지 자차지든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임은 이미 끝났어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 과정은 어떤 때는 살 것도 같다가 어떤 때는 망할 것도 같다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극장에 가면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없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극장 가면 영화가 시작이 됐는데 손님을 계속 들여보내요. 그러면 극장에 들어가면 캄캄하거든요. 아무데나 가서 그냥 앉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영화가 이제 이미 반 이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누가 주인공인지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돼서 여기까지 온 건지 전혀 모르고 그냥 앉아서 보는 거예요 중간부터 끝까지. 그런데 사실 중간부터 끝까지만 봐도 이 뒤 마무리 부분을 보기 때문에 아, 이 영화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데 시작이 어땠을까?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화가 끝이 나면 불이 다 켜지고 선인들은 다 나가는데 나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돈이 아까운데 왜 나가요? 안 본 부분을 봐야지. 그래서 앉아있으면 또 손님들이 쫙 들어오면 이제 불이 꺼지고 영화 시작하면 내가 앉아있는 맨 뒷자리에 바로 앞에 젊은 연인이 둘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애들 보면 아주 얄밉더라고요. 그냥 영화 보러 왔으면 조용히 영화나 보지 둘이서 쏙닥이고 팔짱 끼고 기대고 뽀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뒤에서 보니까 아주 가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같이 보는데 나도 처음 보는 영화 장면이고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얘들도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시작하는 거를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중간부터 그렇게 된 거였구나 이제 내가 그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는 뒷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앞에서 중간까지만 보면 돼요. 근데 중간까지 오는데 주인공이 아주 위험한 일을 겪어요. 그래서 죽을 위경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연인 중에서 여자아이가 옆에 자기 남자친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오빠 어떡해, 쟤 죽으면 불쌍해서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끝까지 봤거든요. 걔 끝에 안 죽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나는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막 위기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니까 막 무서워갖고 이제 여기서 비극적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나는가 보다. 아직 반밖에 안 온 거거든요. 어, 야, 저 죽으면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내가요, 뒤에서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아무 걱정 마. 쟤 안 죽어.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꼭 이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꼭 요번에 요일로 내 인생은 끝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못 견디겠어요? 아까 그랬지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예? 어두운 밤이 지나오면 광명한 새날이 밝아온다고요.